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을 환영하며 여권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최 전 원장을 지켜낼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며칠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습니다. 입당 첫마디는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이었으며 그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무런 당직도 없이 평당원으로 입당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 전 원장께서 내린 결단을 존중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최 전 원장께서 우리 당에 입당하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입당이 감사원의 근간인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한 일을 까맣게 잊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을 복기해 봅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하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적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하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흠집이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압박하고 나선 게 누구였습니까? 당시 신문기사 제목이 여권 감사원 정도 찍어내기 나섰나 였을 정도입니다. 막판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이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만큼 정치적 공격을 퍼부은 집단이 누구인지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최재형 전 원장이 우리 당에 입당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노선이 안 맞는다며 곧장 친일파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최 전 원장과 우리 당을 싸잡아 친일파에 빗대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역사학 교수였고 국사편찬위원을 지낸 저는 최 전 원장과 우리 당에 대해 친일파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있다면 친일파의 후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주로 민주당 쪽에 있다는 사실이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온 천지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틈만 나면 친일파 운운하는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최재형 전 원장의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미래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달려가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살아온 발자취를 통해 미래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할아버지 최병규 선생은 강원도 평강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춘천 고보 3학년 재학 중 순종 황제가 승하하자 상장 달기에 앞장섰다가 퇴학당했습니다. 이후 만주로 건너가 조선인 거류민단 대표를 맡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다가 공산 치하를 피해 1947년에 월남했습니다. 항일운동을 하다 막판에 북한 공산주의를 피해 월남한 최 전 원장의 할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항일뿐 아니라 반공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깨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별세한 최 전 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은 6.25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는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의 갑판사관으로 6.25 전쟁에서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했으며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공로로 세 차례 무공훈장을 받았고 모두 여섯 차례나 훈장을 받았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본인도 훌륭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암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고등학교, 대학 시절 내내 업어서 등하교 시켰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하자 2년 내내 친구를 업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또한 최재형 전 원장 부부는 이미 두 자녀가 있었지만 부인이 봉사활동을 하던 기관에서 두 아이를 입양해서 부부가 함께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 집안은 병역 명문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 전 원장은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했으며 형제들도 모두 장교 출신입니다. 아들 두 명도 각각 해군과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병역 문제에서 3대가 완벽하기에 최 전 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집안을 병역 명문가 집안이라고 치켜세웠었습니다. 감사원장 재직 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정부 여당으로부터 이 압박에 시달리던 최재형 전 원장은 고심을 거듭하던 중 나라를 밝히라는 부칠의 유언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이며 그런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소신 있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엊그제 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최 전 원장은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조부는 항일에 앞장서고 부친은 호국의 영령이시며 최재형 본인은 삶의 마무리를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창달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정권의 신여로 전락시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림으로써 법치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정권이 뒤흔든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최 전 원장께서는 입당하시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법연설 시절까지 그 오랜 시간 친구를 업어 통학시켰듯이 약자에 대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청년들의 삶,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실 분입니다. 민생을 보듬기 위해서 국리민복, 국태민안이라는 정치의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재형 전 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 후보를 여권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감사합니다.